음악 그 공간에서 직접 연주되는 음악을 들으면 그 날것의 소리가 파동으로 청자에게 전달돼서 그냥 귀로 듣는다기보다 음악과 직접 접촉하는 효과가 있겠죠. 축음기나 라디오도 없어서 직접 공연장에서 음악을 들어야 했던 바로 그 시대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 시인이나 소설가, 철학가들이 세기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인정받는 창작품과 사상을 탄생시킨 데는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는 음악 감상이 주는 신뢰와 감동이 그들의 창의성을 북돋우었던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의 좋은 공연에 청중들이 몰리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심리 치유를 돕는 음악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를 갖고 듣는다는 거죠. 음악 치유를 시행하는 이가 그 효능을 확신하고 대상자를 대하고 대상자가 그 효능을 믿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죠. 음악에 있어서 신뢰를 담보하는 보편적인 수단이자 기호는 바로 음악에 붙어있는 곡 제목입니다. 제목에 담겨있는 음악가의 상황이나 주제에 다가가 음악을 들을 때 그것 또한 하나의 신뢰의 기제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곡목은 그 음악을 만든 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압축되어 있는 단어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입니다.
KTN 라디오 울림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밤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를 기다려주신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소울케이크 오늘 첫 곡은요.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파올로 프레주의 연주곡 The Silence of Your Heart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곡은 2018년에 발표된 곡이고 연주곡이고요. 이 곡이 담겨있는 앨범의 제목은 Tempo di Chat, Chat과의 시간, Chat의 시간. Chat은 Chet Baker를 말하죠. 모든 트럼펫, 재즈 트럼펫 연주자 그리고 애호가들의 영원한 우상, 별인 Chet Baker를 위한 시간. 그 앨범에 담겨있는 The Silence of Your Heart라는 곡이었고요. 파울로 프레즈의 트럼펫, 그리고 디노 루비노의 피아노, 또 마르코 바르도치아의 더블 베이스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신뢰라는 키워드하고 곡 제목이라는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물론 곡 제목에 앞서서 음악가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신뢰를 갖게 되죠. 파울로 프레즈가 연주한 음악이라면 무조건 신뢰를 갖고 들을만 합니다. 그죠? 챗 베이커라는 이름으로 연주된 곡을 들으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들이 연주한 노래한 곡목을 들으면 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파울로 프레즈는 챗 베이커의 영혼 또 그의 흔적을 빌어서 우리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마음속의 침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구나. 이 정도 되면 특별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 없겠죠. 그저 이 음악에 그냥 잠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목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뭐 그냥 이 곡은 이런 곡이고 칼라는 이런 곡, 장르는 이런 곡, 이런 어떤 분류보다도 오늘 이 순간에 이러한 온도의 음악이 파동으로 전해지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남이 만든 음악을 전해주는 사람도 비슷하겠죠. 강민석이가 들려주는 음악은 들을만 할 거야. 뭐 이런 신뢰가 쌓인다면 뭐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악을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저는 그 신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요. 늘 더 공부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갈고 닦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언젠가 여러분께서 차분한 신뢰를 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린 음악들을 편하게 들으시는 날이 올 때까지 말이죠.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울케이크라는 제목으로 음악 감상하시면서 황사로, 비로, 봄비로 또 떠들썩한 바깥 세상의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이 그리 차분치 않은 이 밤, 금요일 밤 음악과 함께 위로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부족한 에너지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울림 앱으로 청취하시거나요. 유튜브 BTN 라디오 울림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림 앱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와 소통하시고 서로서로 또 소통하시면서 이 시간을 특히 음악을 음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듣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채팅창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을 음악은요. LP판입니다. 좀 전에 첫 곡으로 소개해드린 파울로 프레즈의 앨범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던 맥클린의 LP를 오랜만이 아니네요. 우리 시간에는 처음으로 들고 온 던 맥클린의 LP이고요. 오늘은 빈센트를 들을 겁니다. 71년도에 발표된 아메리칸 파이에 있는 빈센트.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고흐의 삶을, 고흐의 그 별빛 찬란한 밤을 노래한 바로 이 곡. 윤세호님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미리 일찌감치 신청해 주셨던, 예약해 주셨던 신청곡입니다. 그러면 또 맥클린 빈센트를 바이닐로 감상해 볼게요. 스타리 나이트 페인트 유어 팔렛 블루 앤 그레이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I don't mind waiting for you.
got me standing, waiting on. Make up your mind. Don McLean의 Vincent, 네. 윤쇠호님의 지지난주 신청곡, 네. 오늘은 바닐로 틀어드렸고요. 참 좋죠. 네. 이어서 들었던 곡은요, The Jay Garz Band의 Make Up Your Mind라는 1973년의 음악이었습니다. The Jay Garz Band는 그 Centerfold라는 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밴드죠. 예. 뭐 국내 어떤 음악과 뭐 표절 논란이 국내에서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밝혀지진 않았고 제이 가리스 이 리더 이분은 기타리스트인데요. 한 작년에 또 세상 여행을 마친 그런 또 이야기가 전해졌죠. 부산 호랭이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었습니다. 예, 부산 호랭이님의 요 코너, 요 신청곡 꼭지와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훌리오 로욜라님의 신청곡 꼭지, 요 두 꼭지는 거의 코너라고 해도, 고정 코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시간에 부족한 장르의 확장성을 담보해 주고 계시죠. 오늘도 로욜라님께서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혼성 그룹인 스파고의 멋진 펑키 디스코 음악인데요. One Night Affair라는 곡이고요. 1981년에 발표된 음악인데 이 곡은 정말 신납니다. 이 곡은 짧은 버전이 있고 예,
6분 56초짜리 또 확장 버전이 있는데요. 로일라님께서 특정을 해서 6분 56초의 확장 버전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파고의 One Night Affair 들을게요.
코너입니다. 퓨전 재즈의 황금기는 대략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대의 퓨전 재즈의 발전은 소울이나 펑키가 탄생시킨 디스코의 확산과 조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퓨전 재즈의 명장들은 펑키나 디스코에서도 실력들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성보다는 부드럽고 달콤한 사운드 완성에 집중하는 편이면은 스무드 재즈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감상한 앨범은 70년대 중후반 퓨전 재즈 그리고 스무드 재즈의 초기 명반으로 각각의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퓨전 재즈의 명장들이 모인 그룹 레인보우와 재즈 키보디스트 윌 불웨어가 1977년에 발표한 크리스탈 그린입니다. 여기 보시는 살짝 보이시죠? 예, LP 자켓이고요. 그룹 레인보우와 윌 불웨어의 이 조합은 이 명칭은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치면 조한옥과 은날개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윌 불웨어와 레인보우 정도가 되겠죠. 레인보우는 당연히 그 리치 블랙모어의 록그룹 레인보우와는 다른 밴드입니다. 그 가수 로버타 플렉의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소울 명곡인 Feel Like Making Love를 비롯해서 많은 명곡들이 봄 햇살처럼 밝고 경쾌한 연주로 이 앨범에 담겨 있는데요. 최고의 실력자들이 절제와 균형 감각으로 적정 음악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귀호강을 시켜줍니다. 윌 불웨어가 리드하는 그룹 레인보우의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마이클 브레커, 기타의 코넬 듀프리 및 에릭 게일, 일렉트릭 베이스의 거든 에드워즈, 콩가와 퍼커션의 랄프 맥도널드, 드럼의 스티브 갓, 그리고 일렉트릭 피아노와 키보드의 윌 불웨어. 모두 재즈의 거장들이죠. 앨범의 하이라이트인 트랙 Feel Like Making Love 이 곡은 1974년에 싱어송라이터 유진 맥다니얼스가 만들었고요. 로버타 플렉이 불러서 그래미상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올랐고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던 명곡입니다. 그 이후에 이 곡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주와 노래 커버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 앨범에서는 이 트랙을 감상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못지않게 아름다운 트랙인 It Ain't No Use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이 It Ain't No Use는 스티비 원더가 1974년에 앨범 Fulfillingness First Finale라는 명반에서 발표한 원곡인데 이것을 커버 연주한 겁니다. 오늘 감상할 퓨전 재즈 앨범 크리스탈 그린은 아름다운 커버 아트만큼이나 단순하고도 투명하고 조화로운 연주로 기분 좋게 릴렉스 시켜줄 것입니다. 마이클 브레커의 부드러운 테너 색소폰에 윌 불웨어의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섬세한 일렉트릭 피아노가 이끄는 그룹 레인보우의 연주 편안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LP 레인보우의 LP 소제목 이렇게 지어봅니다. 비겐 후 풀밭처럼 맑은 퓨전 재즈 윌 불웨어와 레인보우.
오늘 음악의 온도에서는요 퓨전 재즈 앨범 크리스탈 그린 그룹 레인보우 그리고 윌 불웨어가 함께한 크리스탈 그린 LP로 감상했습니다. 비겐 후 풀밭처럼 맑은 퓨전 재즈 윌 불웨어와 레인보우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쥐어봤는데 음악을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과 같이 듣고 나니까 비겐 후가 아니라 황사가 깬 맑은 하늘 이렇게 지를 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날씨 때문에 사실은 이 요코노의 아이템을 두 개를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진하고 어두운 블루스 음악이었고요. 블루스 기타 연주 음악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크리스탈 그린이었는데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개 중에서 크리스탈 그린을 선택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참 좋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멜 톰의 목소리로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 들을게요. When true lovers meet in Mayfair So the legends tell Songbirds sing Winter turns to spring Every winding street in Mayfair Falls beneath the spell I know such enchantment can be Cause it happened one evening to me That certain night, the night we met There was magic abroad in the And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 I may be right, I may be wrong, but I'm perfectly willing to swear that when you turn smiled at me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 The moon that lingered over London town Poor puzzled moon He wore a frown How could he know that we were so in love The whole darn world seemed upside down The streets of town were paved with stars It was such a romantic affair And when we kissed and said goodnight,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Nightingale sang in Nightingale은 밤에만 운다 그러죠. 그리고 Nightingale이 울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Berkeley Square, Berkeley 광장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의 사랑은 이루어지겠죠? 이런 행운을 기대하는 노래. 멜 톰의 부드러운 벨벳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일부 끝곡으로 선곡한 것은요. 그 영화 A Rainy Day in New York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약간 성의 없이 흥얼흥얼 부르기도 했었던 바로 그 노래예요. Everything Happens to Me 라는 곡인데 어쩜 이렇게 나한테는 운 나쁜 일만 생길까. 그런 일들은 나한테만 생길까. 그런 푸념 같은 노래죠. 오늘은 독일 출신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겸 가수인 한스 슈타머의 걸걸한 사람 냄새 나는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Everything Happens to Me 듣고요. 바로 2부 이어갈게요. I make a date for golf, and you can bet your life it rains. I try to give a party, and the guy upstairs complains. I guess I go through life just catching colds and missing trains. Everything happens to me. Never miss a thing. I've had the measles and the mumps, and every time I play an ace, my partner always trumps. I guess I'm just a fool who never looks before he jumps. Everything happens to me. At first, my heart thought you could break this jinx for me. That love would turn a trick and end despair. But now, I just can't fool this head that thinks for me. Yes, it does. I've mortgaged all my castles in the air. I've telegraphed and phoned and sent an airmail special too. Your answer was goodbye, and there was even postage due. I fell in love just once, and then it had to be with you. Everything happens to me. Ba-ba-za, ba-za, ba-ba-zu-zu-zu-zu-zu-zu-zu. Ba-ba-zu-za-za-zu, ba-zu-ba-du-zu, ba-du-ba-du, ba-bu-zu. Ba-zu-za, ba-di-o-za-bu-zu, ba-za-du-zu. Ba-za, ba-du-za-za-du-za-zu-zu-zu-zu-zu-zu. I've telegraphed and phoned and sent an airmail special too. Your answer was goodbye. There was even postage due. I fell in love just once, and then it had to be with you. Everything happens to me.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 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다려 내놓는다. 낮에 새와 밤에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나희덕 시인의 성 느티나무였습니다.
that I can see you coming through the door. And so I write you a song that tells of time alone, that says come back. I can hear the silence in the dark, a shining star, a wish in a dream that I can see. That tells of time alone, that says come back, come on to me.오늘은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시작하는 코너 산책자의 에디션. 오늘은 시 한 편, 나희덕 시인의 사라진 손바닥이라는 시집에 있는 송드티나무라는 시를 읽어봤습니다. 장령 덕산이 느티나무는 올 봄도 잎을 내었다.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누름 몇 가지가 뻗어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이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한 그루 용수. 용수가 뭐냐면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냔트리 있죠. 바냔트리. 그
보리수라고 하기도 하는 이 반얀트리 용수는 수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줄기에서 옆으로 가로로 또 기둥이 자라요. 그래서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고 해서 반얀트리 용수 한 그루가 크게는 축구장 하나 넓이만큼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용수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거대한 숲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말 신비로운 나무 반얀트리. 그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내는 고목, 창녕, 덕센의 느티나무가 알려주는 올 봄의 기운, 나이덕신의 시. 그리고 이어진 브라질의 재즈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 엘리아니 엘리아스의 피아노와 노래 Time Alone까지 함께했습니다. 시와 음악 두 개 다 개수나무님께서 신청해 주신, 추천해 주신 시와 노래였습니다. 참 좋죠? 네. 오늘처럼 날씨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음산하고 무겁고 탁한 날에는 그와 똑같은 음악도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맑고 밝고 또 생명감이 넘치는 봄 기운을 드러내주는 음악들이나 시와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음악은 그렇다 치고라도 오늘 같은 날은 유난히 커피 향이 진하게 아주 맛나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커피 맛이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해요. 솔케이크 2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 본방송 시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 좀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김화정님, 하양 목련은 벌써 피었다가 지려합니다. 벌써요? 아, 남쪽 시간에는 그렇군요. 저는 아직 목련 보지도 못했는데 하긴 하얀 목련은 어느 봄꽃보다 제일 먼저 피죠. 성질이 급해서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꽃잎부터 피는 성질 급한 봄꽃이 백목련이죠. 프리지아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 소울케이크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요. 어떤 곡들로 힐링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3월달까지 동백꽃 축제 기간인데요. 예, 동백꽃도 피어있겠죠. 프리지아님, 동백꽃도 봄꽃이죠. 그러고 보니. 홍경화님, 네. 지난주에는 숙소에서 듣고 계셨는지 그랬겠죠. 예. 또 버스 운행 잘하고 계시죠. 홍경화님. 지난주에 캐롤 키드 When I Dream 참 좋았다고 하셨고요. 에르비엔토님, 제가 사는 곳은 아직 조그만 꽃봉오리만 보여주는데요. 매화가요. 매화. 매화도 좀 마음이 급한 꽃인데 엘비엔토님 사시는 그 동네에서는 작은 꽃봉오리가 지금은 또 피어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자켓 구체적인 걸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또 리뷰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적정한 리뷰네요. 막내 누나님, 합천에서 인사드립니다. 합천 산속에서 들으니까 더욱 좋네요. 파주하고 고향이 집인데 가끔씩 합천에 지인 집으로 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역시 핑크 플로이드의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그 앨범 CD로는 제대로 못 봤는데 LP판에서는 저런 모습이군요. LP 자켓 디자인한 힙노시스
그룹전 한번 봐도 좋겠네요.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핑크 플로이드 앨범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면서 그 앨범 자켓 디자인한 그룹이 영국의 힙노시스라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그 힙노시스의 앨범 자켓 디자인전을 지금 서울의 서초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안내해드렸죠. 네. 앨범 자켓 디자인 관심 많으신 분들은 힙노시스 전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저도 이들이 디자인한 앨범 자켓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도 따로 힙노시스 전을 한번 하려고요. 이 시간에. 네, 홀리오 로열라님 일부의 신청곡 전에 들었습니다만 새벽 5시 40분에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샌프란시스코의 훌리오 로일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방송 듣기 전날에 오클랜드 시티 오브 오클랜드에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콘서트를 직접 참가하셨다고요. 알란 파슨스의 명곡들을 직접 감상하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빠진 것 단 한 가지는 DJ 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저도 함께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공연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비엔토님께서도 그 부분 재청해 주셨고요. 윤세호님, 네. 진해에 계신 윤수연님도 네, 일부에 신청곡 전해드렸고 군항제 콘서트 잘 보고 오셨다고요? 그렇군요. 군항제 어떤 또 콘서트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윤수연님 잘하셨습니다. 펭수아빠님 지난주에 오랜만에 게시판에 들어오셨어요. 민성님이 들어주시는 세계음악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를 읽어주셨나 보군요. 네, 2부 시작할 때요. 시를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올해 군항제에서는 벚꽃이 못 피었다고는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쿠, 어떡하나.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북콘서트나 북토크는 많은데 시토크는 왜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획안을 하나 써서 제안을 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펭수 아빠님, 전부터 노래 가사에도 관심 많으셨고 방송에도 관심 많으셨는데 이 시토크 관련된 기획안을 방송국에 제안하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답니다. 너무 잘 됐네요. 펭수 아빠님의 제안이 어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2부 시작하는 산책자 에디션 코너에서 시 한 편씩 읽고 또 음악 듣는 그 코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시도 시인데 요 시를 읽은 다음에 어떤 음악을 또 붙일까 곡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렐지 뚜두응 뿌꾸라고 쓰신 도바님도 말씀은 없고 예쁜 핑크색 웨이빙 핸드 이모티콘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포르투갈 분이실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민영님도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예, 인사 보내주셨고요. 기주영란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촉촉히 봄비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도님 서사는 집안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바람 세찬 날은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이런 날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안정감 있는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든요. 라고 지난주에 하셨어요. 지난주에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도전해드리는 음악은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영도님 늘 그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성옥님, 일요일 오후 6시 해가 환합니다. 춘분 이후 낮이 길어졌다 느낍니다. 저녁 준비하며 지난 방송 함께합니다. 본방에 함께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언제나 다시 보기로 함께합니다. 소울케이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박성옥님, 네, 실시간을 안 보셔도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 함께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님, 바람이 쌩쌩이네요. 봄이 오는 길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감기 기운 탓인지 오늘은 목이 칼칼하고 우슬거리고 머리도 아파 감기 몸살약 먹어두었습니다. 날씨가 참 안 좋아서, 공기가 안 좋아서 목 감기 걸리기 너무 좋아요. 그쵸? 정말 약도 좋고 따뜻한 차, 예, 끊이지 않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네요. 안님, 몸 관리 잘하시고요. 성숙님, 바람 불고 또 비가 온다는 예보.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여름이 다가와 있겠죠. 친구들이 남쪽으로 꽃 구경 가자 했는데 저는 그냥 눌러 앉았어요. 여행 다녀온 지도 며칠 안 되고요. 엄마가 부르네요. 엄마 케어하시느라고 또 여행 못 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성숙님. 네. 진아님, 잔뜩 흐려져 있어요. 생각이 많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겠죠. 결국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뜻도 있을 듯하고요. 삶에 찌들리지 않는 가까운 여행자 벗은 1년 중 6개월은 길에서 보내고 있는데 늘 여유롭긴 하더군요.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뿐. 그 친구는 오늘도 여행 중이네요. 친구분 중에 이렇게 1년의 반을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은 점도 있고 맨날 부럽기만 한 점도 있겠네요. 그 여정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옮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아님. 연두빛 새싹들이 빛 속에서 환하게 싱그러운 아침.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죠. 예. 친구가 보내준 커피 예치금으로 동네 커피숍 놔두고 시내로 나갑니다. 모처럼 시내에서 맛있는 커피 드셨겠죠. 마니님, 아름다운 강민석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니님의 마음, 그 짧지만 따뜻한 마음에 늘 힘을 얻습니다. 메모지님, 오랜만에 다육이를 사와 하나를 방 창가에 두었습니다. 가끔 온전히 혼자가 되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소박한 식물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가져본답니다. 식물도 가끔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말이 없긴 해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특히 마른 흙에 물을 머금는,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생명체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메모지님 감사합니다. 이한숙님, 봄비가 내리는 날에 애절한 목소리 아름다워요. 음악이 주는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동으로 적셔줍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듯이. 역시 이한성님의 사연은 다 시 같아요. 봄시. 홍연아님, 봄 햇살이 좋은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볼에 닿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 완전한 봄이 될 것 같긴 하죠. 정남님, 그때 참견,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남님. 옆에서 참견하던 둘째 공주님은 지난 겨울 짝을 만나 제 곁을 떠났어요. 아이고, 둘째 따님이 결혼하신 모양이군요. 첫째는 스스로 독립해 나가고요. 모두 다 둥지를 찾아 떠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솔케이크 음악에 기대어 지난 시간을 추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앞마당 텃밭에서 매일 초록 새싹들이
자라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자연 속의 식물들과 잘 지내보려고요. 따님들 다 독립해 나가고 결혼해서 나가고 외롭게 혼자 남으셨군요. 마당에 초록 식물들과 함께 자유롭고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좋은 시간, 음악 더 많이 들으시고요. 정남님, 자유롭고 외로워진 거 축하드립니다. 진님, 비 오는 어느 날 선곡이 한 곡 한 곡 너무 좋은데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귀만 열고 있었다고요? 바쁘신 일상 가운데서 솔케이크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잉크냄새님, 지금의 내 마음인 듯 흘러들어 길을 걷다 잠시 멈춰 마음을 보냅니다. 어느 날에 솔케이크에서 흘러나오는 팻 메슨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 매료되어서 여전히 또 음악과 영화와 연극, 무용 작품을 찾아 여행 다니시는 잉크냄새님의 여운이 남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본방송 시간 기다리셨다가 귀한 후원, 계좌 이체 후원해 주신 자비맘님, 엘비엔토님, 아이워즈유님, 마니님, 페퍼민트님,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후원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엘비엔토님의 신청곡을 들을게요. 신청하신 음악은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A장조 작품 번호 30중 2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연주 그리고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로 지금 감상할게요.
음악 두 곡 들었습니다. 엘비엔토님께서 시청해 주신 음악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에이 장초 작품번호 30번 이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 나르시소 옆에서의 기타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들었던 곡은 조 스타포드 우리에겐 You Belong to Me로 널리 알려져 있는 50-60년대 가수 조 스태포드의 목소리로 No Other Love라는 곡을 LP로 들어보았습니다. 익숙한 선율이죠. 예, No Other Love. 곡의 원곡은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번 중에 3번 트리스테스라고 슬픔 혹은 이별 이렇게 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멜로디죠. 이한숙님께서 신청해 주시는 음악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리버 샨티의 노래가 생각난다고 봄 햇살 받으면서 얼었던 땅도 녹이고 이런 시즌에 올리버 샨티 노래 생각난다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음악 듣기 전에 한 가지 소식 알려드리죠.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전이 있습니다. 양주 석굴암 도일 스님 108 청룡전인데요. 다채로운 용 작품을 전시하시는 도일 스님의 108 청룡전. 전시 기간이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7일 일요일까지고 전시 장소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입니다. 특별히 3월 31일 일요일 내일 보리죠. 일요일 오후 2시에 봉선사 회주 미룬대종사의 초청 법문 그리고 도일 스님의 퍼포먼스 그리고 색소폰 연주 공연 등이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3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예, 많은 동참 바라고요. 문의 전화는 02-720-1161이 되겠습니다. 양주 석굴암 도일 스님의 108 청룡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한숙님 신청해 주신 음악 올리버 샨티. 네, 올리버 샨티는 독일의 음악가인데요. 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 음악, 또 북미 인디언의 음악들, 또 전자음악과 뭐라 할까요? 민속음악을 섞은 또 아주 독특한 퓨전 음악을 들려주는 올리버 샨티. 지금 들어보실 음악은 Spring in Lhasa. 라사의 봄입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이한숙님의 신청곡으로 올리버 샨티 앤드 프렌즈의 Spring in Lhasa, 라싸의 봄. 네. 참 단순하지만 뭔가 마음 따뜻해지는 연주곡이었죠. 정말 라싸의 여행자, 순례자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가 싶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곡은 아바의 I Have a Dream이었고요. 이 곡은 홍경화님께서 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홍경화님은 좀 친숙한 음악을 예, 자주 반복해서 신청해 주시는 편이죠. 이제 들어볼 거군요. LP 중에 한 곡을 골랐는데요.
Summer Breeze라고 하는 곡으로 유명한 예, 여름 되면 제가 분명히 그 곡을 선곡할 텐데 그 음악을 들려준 그룹 Seals and Crofts 미국의 Seals and Crofts 지금은 사라진 포크 듀오인데요 75년도에 이들이 발표한 Hummingbird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 기타와 목소리 하모니가 아름다운 이 곡을 요 LP로 감상해 볼게요. Stronger, and the new day is dawning. Once more.
질젠 크로프트의 허밍버드 LP로 감상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솔케이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내 마음을 드립니다. 준비했습니다. 모두 잘 쉬는 이 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4월의 첫 금요일 9시에도 여기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Tanta sangre que se llevó el rí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No será tan fácil, ya sé qué pasa. No será tan simple como pensaba. Como abrir el pecho y sacar el alma. Una cuchillada de amor. Luna de los pobres siempre abierta.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omo un documento inalterable.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Uniré las puntas de un mismo lazo y me iré tranquila. Me iré despacio y te daré todo y me darás algo, algo que me alivie un poco más. Cuando no haya nadie cerca o lejos,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uando los satélites no alcance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Hablo de países y de esperanzas, y hablo por la vida. Y hablo por la nada, y hablo de cambiar esta nuestra casa, de cambiarla por cambiar no más.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